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대선 출마 선언일에 맞춰서 페이스북 계정을 공개했습니다. 삭제를 했거나 비공개를 하면 보이지 않는데 돌연 사라졌습니다. 1시간 만에 곧바로 페이스북 계정이 사라졌습니다.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녕하세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패친 여러분 생전 처음으로 SNS 사회관 개망 서비스라는 것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. 제 사진, 프로필 사진 그리고 소개글 보셨나요? 괜찮은가요? 처음 시작하는 거라 미숙하지만 좀 많이 가르쳐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.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여러분과 더 많이 가까이 다가가고 여러분의 목소리를 더 자주 듣기 위해서 시작했습니다. 라며 저도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 열심히 배워서 여러분과 더 가까이 얘기도 하고 다가가겠습니다. 라고 밝혔습니다.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콜론 언제든지 어떠한 얘기도 좋으니 저한테 하시고 싶은 얘기 해주시고 저도 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과 대화하겠습니다. 라고 말했습니다. 소개란에는 그 서결이 형 맞습니다 국민 모두 흥이 날 때까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. SNS 소속으로는 애처가 국민마당쇠 아메리칸 파이를 도리아빠 나비집사 엉덩이 탐정 닮았다고 함등이 적혀 있었습니다. 젊은 층에게 트렌드를 맞추려 한 듯 반려견 토리와 함께 찍은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등록했습니다. 커버로는 편안한 상태로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사진으로 등록했습니다. 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.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. 커버 사진에는 SNS를 처음 시작합니다. 이 계정은 약 1시간여 만에 삭제나 비공개 처리가 됐습니다.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날 올린 유튜브 영상도 있었는데 그 영상 또한 함께 사라졌습니다.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조만간 SNS를 재정비하여 오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